걸리면 거의 전멸 수준이라고 알려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까지 퍼지면서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접경 지역을 타고 넘어올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경도는 대책회의를 열고 항만과 공항 세관 검역에 인력 파견을 검토하는 등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에 이어 최근 북한 자강도에서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신고됐습니다. 경기도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방역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와 파주, 연천엔 통제 초소 네 곳이 차려졌고 양주와 포천, 동두천 등 인근 여덟 곳에도 거점 소독 시설이 설치돼 감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물 건너오는 축산물 등에서 유입되는 만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감시망을 뱃길과 하늘길 모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 공무원을 공항과 항만세관에 파견토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역하는 거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같이 좀 하는 건 어떨까요? 제일 위험한 곳 아닙니까? 거기 철통까지 지키면 사실은 거의 90% 이상 맞는 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들여오는 수입 유가공품 단속은 특별히 더 강화됩니다.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신고 포상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감시단 채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는 접경지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체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이달 1일부터는 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신고 체계를 갖췄습니다. 경기 GTV 한선지입니다.